네, 여기는 수안보 이글밸리죠, 옛날에. 저기 상급자 코스 있고 돌아가는 코스 있고 이쪽에 이제 초보자를 연습하는 코스 있었어요. 지금 나무 다 심어놨어요? 아, 여기 몇년 만이야? 거의 한 20년도 더 넘게 20년 전에 왔던 것 같아. 2000년 되기 전에 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2017년도에 폐업을 했죠? 이게, 뭐야, 사조 마을인가? 저기 저 안쪽에다 콘도미니엄도 운영하고, 막 그랬었어. 근데 사실 여기가 내륙이잖아요. 내륙이고, 뭐 눈이 내리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눈이 많이 내리거나, 내리기는 가끔 하긴 하지만, 그런 데가 아니고, 또 여건이, 지금이야 이제 뭐 중부 내륙도 뚫려 있고, 해서 살짝 그, 좀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해도, 그래도 멀어. 그래도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내려오기에는 멀고, 또 남쪽에서 뭐 대전이나 아니면은 청주는 가깝네. 아, 근데 뭐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 올라오기도, 편치 않은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그러니까 대구나 뭐 남쪽 지방에서 올라온다고 치면은 여기까지 올라올 거면은 더 가. 그래서 힙합이라든지 율팍 또는 이제 용평까지 들어가 볼 수도 있으니까 굳이 여기 보시면은 한면두면세면네 명이잖아요. 네면 이거 타려고. 근데 코스는 좋아. 보시면은 저 상단부 제가 기억나기에 저 상단부 코스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 하단부에는 이제 슬러시 되고 상단부는 눈이 좋고 막 그랬던 건데, 아, 근데 그래도, 너무 작어. 너무 작어. 그러니까 지금 용평에 옆에 있는 알펜시아, 그거하고 견주어서 본다고 하면은 알펜시아보다도 작으니까. 근데 이제 설질이나 이런 게 평소에도, 그 알펜시아에 비하면은 뭐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었으니까, 아,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이 눈썰매장 스키 코스 돼 있네요. 오, 이게 뭐야? 여기도 이름이 그 저기 어디냐? 양산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랑 비슷하네. 머큐리, 비너스, 어스, 마스, 주피터, 세턴. 이씨, 태양계야. 우자 이름은 뭐야? 스쿨버스, 익스프레스, 해밀이네. 저 위에 있는 상급자 코스. 괜찮아. 재밌어요. 재밌어. 재밌었던 걸로 기억을 해. 재밌었던 걸로. 지금 뭐, 아, 참. 아, 저 사면 좋아 보이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 리조트, 어우, 저 콘도미니엄 무너진 거 봐. 어우, 여기, 이, 렌탈하우스랑 식당이랑 했던데, 는, 유리 다 깨지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보겠다. 이또 수안보 시내에서 올라오는 길에 또 렌탈샵들이 당연히 쭉 있잖아요. 렌탈샵들도 당연히 다 문을 닫았죠. 근데 그게 이제 건물들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휴물로 그냥 폐허 상태로 그냥 존재하고 있고. 아, 우리나라 이게 계속 이렇게 나뭐 기후 관계상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스키장들이 문을 닫아버리면은, 우리 같이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본 가면 되지, 뭐. 아,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 참. 오, 무섭다, 무서워. 이거 뭐야, 해물뚝배기, 오, 양지우거지국밥. 와, 그랬네요. 저 리조트 건물 저건 어떡하냐. 콘도미니엄 건물은 저 옆에 다 무너지고. 이거 어떻게 누가, 여기는 뭐 국유지 빌려서 했던 거니까 지금 나물 다 심어가지고 지금 슬러프를 못 쓰게, 지금 복원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런 데들은 다. 아, 그러니까 스키장으로서는 안 되고, 여기를 어떻게 무슨 방법을 좀 찾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누가 나오겠어요? 여기 완전히, 와, 시골 조용한데? 참. 해법이 없겠죠? 그, 진부령에 있는 알프스도 그랬고, 뭐 계속 누가 한다 안 한다 했는데, 그게 잘, 이게 뭐 돈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돈이 되기 어려우니까. 아, 아쉬움이. 특히나 또, 뭐, 나름대로 추억들이 많은 분들. 저도 이제 젊은 날의 추억이니까. 그런 추억들. 그때 왔던 친구들 기억이 나네. 아, 참. 아, 우리나라 스키장들 안 없어지고 계속 잘 운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해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제발, 제발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